어떤 영화 행사에 사회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행사가 정우성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였던 거야. 제작 발표회. 그래서 너무 좋다. 나는 만나자마자 저기 셀카 좀 이러면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제 무대에서 보통 제작 발표회를 하니까 너무 스윗하시잖아. 그런 말도 못해. 나는 못해 그런 말. 나는 일단 나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. 내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셀카를 핑계를 대고 셀카를 찍으면서 물어봤지. 저를 아세요? 그랬더니 안 돼. 난 다리에 힘이 풀려본 적 처음이야. 진짜? 진짜로. 종서 선배님 보고? 아니 왜냐면 난 워낙 또 너무너무 좋아했고 진짜 한 번 꼭 보고 싶었는데 우성 선배님이 하는 작품에 작은 역할로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. 그래서 중국 가서 같이 살았었어. 3개월.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촬영도 하는데 이게 너무 꿈 같은 거. 목에 수건 들고 그래서 이현아 잘 잤어? 이현아 잘 잤어? 갑자기 다리에 힘이 갑자기 나는 한 번도 연예인한테 그래 본 적도 없고 남자한테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우성 선배가 나타나기만 하면 약간 화장실 찾는 거지. 화장실. 화장실 그거 같은데. 화장실 어디 있지? 약간 되게 두리번거리게 된다. 약간 이렇게. 근데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. 맞아. 더 친해지면 맞아. 그거는 맞아. 그냥 연예인으로서 딱 거기까지. 정우성 님은 뭔가 여기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? 그지? 부르면 아니야, 근데 의외로 느낌? 되게 쉽게 오실 수 있어. 박근보다도 먼저 부를 수 있어. 노려보자고, 노려보자고 한번. 아, 네. 나는 근데 확실히 여자한테 더 이렇게 그런 아우라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여자? 난 김혜수 선배님. 달라. 확실히 달라. 나도 그 아우라라는 거 되게 믿지 않는데. 나도 처음 느꼈어. 약간 내가 뒷걸음질 쳤어. 나도야. 오시는데. 나도 그랬어. 근데 너무 멋있어. 오셔서 내가 동백꽃 끝나고 백상예술 거기를 갔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손을 꽉 잡으시면서 너무 잘 봤다고. 너무 잘. 나 진짜로. 어떡해. 너무 좋았겠다. 그 내가 제 거 보셨어요 선배님? 내가 말했는데 당연히 봤죠. 근데 막 나는 그런 게 더 떨리는 것 같아. 뭐 난 막 그런 설렘인보다는 막 동경의 대상. 그리고 약간 연기를 해도 선배님처럼 가고 싶다라든가 막 이런 게 늘 항상 김혜수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.